그래서 역경 사고, 역경 사고, 나쁜 상황, 이게 바로 여러분이 좋은 기회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다.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에게 성공이 주어질 수가 있다. 이거 없이 성공은 없다. 이런 가정 없이 혹시 누가 성공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유지하기 어려운가?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유지하기 어렵죠. 돈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돈을 많이 갖다 주더라도 금방 그 돈이 다 날아가고 좋습니다. Bad situation, 역경 상황. 이게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값진 단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opportunity,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역경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여러분의 또 다른 성공과 희망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주춧돌을 삼도록 하자. 새롭게 여러분들 점핑할 수 있는 신이 주는 좋은 선물. 공자, 석가, 명자, 마녀자, 달라신이 다들 포함이 되겠죠. 하느님이 주는 좋은 선물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어진 수업 시간 지금 앞으로 더욱더 잘 되도록 하면 하나의 가정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라도 이 수업 시간에 컨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역경이 바로 나에게 성공을 주기 위한 필수 불가결적인 존재 조건이다. 미리 이걸 기회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라도 머릿속에 넣어서 추석날 여러분이 의미하면서 생활을 갈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여러분의 수업과 좋은 학습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점을 이제 이 감독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련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니까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신사숙녀 여러분들 다 우리 예인산대학교 참조인재대학 공직인재학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학적 관점에서 이 사회문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행정국가공무원으로서 또 민간기관 단체의 직장인으로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개념과 관련된 행정의 역할, 임무가 뭐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개념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정치기능설, 통치기능설 혹은 정치행정 이런 논자들을 생각에 따르면 행정이라는 것이 뭐냐, 사회복지공무원이 하는 그 역할이 뭐냐, 정치기능설, 통치기능설, 정치행정 이런 논자들을 주장, 중요하다. 현대행정의 핵을 이루는 이런 핵심 내용이 그 주장에 따르면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단체의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겠죠. 법과 정책.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이 수주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재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주된 역할이다. 행정학 출신자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국가기관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해야 될 일이 이거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단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반 법과 정책과 또 여러분 당면하게 되는 이 재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현대 행정국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 아이디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 제일 시간에 우리 조은희 씨, 무슨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진전시험 문제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진전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복지가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젊은이들의 그 일자리 문제 해결해내야 됩니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해내야 됩니다. 노인 치매 문제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그 해운대 관내에 구조하고 있는 건 노인들의 치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완화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 해결책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관장님이 여러분 계약직을 혹시 뽑았다라면 정기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오니까 정말 우리 노인 문제가 이전보다 지금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 청년들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지역이 생겨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에 사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해결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2, 3, 4학년 시한부 대학생활 동안 그건 지속되지 않는 이 시한부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 이와 같이 복지관에 가면 여러분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해운대구 관내에 이번 1년 동안의 복지 목표는 뭐다? 복지 목표 뭐 청년 실업 몇 퍼센트 완화 또 노인 일자리 뭐 몇 개 창출해내고 또 처녀총각들 한 살이라도 더 일찍 결혼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분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걸 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시는 아이디어를 여러분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정님한테 가서 결제를 받아가지고 성과를 내면은 여러분이 인정받는 최고의 복지가로서 여러분 올라설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누가 만들어주는 정책이나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면 항상 그 이상 수준으로 올라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여러분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공부해야지. 수업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걸 여러분이 시험과 대학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 개발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회사에 가서, 복지관에 가서,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걸 원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를 원하잖아요. 그냥 그날 그날의 일을 많이 집행하는 일을 누구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수준 됩니다. 이만큼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무슨 좋은 아이디어, 우리 고령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노인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프로그램 있으면 한번 만들어내보세요. 다음 주까지. 그래야 내가 복지관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관장도 승가가 있어야 되니까. 복지관장도 기장도시관리공단의 종합복지관의 관장은 기장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든. 승가 없으면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다 계약식입니다. 복지관장들 다 2년, 2년, 3년 계약식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역 노인들로부터 청소년들로부터 이 복지관장이 옮기고 정말 이 지역에 이 복지시설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야 계속해서 고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장 군수가 재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장 도시관리공단은 기장 군수에 관한 아예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잘 돌아가야 노인들이 펴줄 거 아닙니까? 그게 잘 돌아가야 일자리가 조금 더 만들어져야 청년들이 마음 재선할 수 있도록 기장 군수에게 표를 주겠죠. 또 관련 지역 국회에게 표를 주겠죠.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프로그램, 문제 해결책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죠. 꿈속에서 하늘님이 와서 천사님이 와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니까 최혜정이야, 성공적으로 하세요. 노력을 안 하는데 이거 맡아줍니까? 노력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에 복지사로서의 임무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에 여러분 관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재반 사회 문제들, 역경,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관한 재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의 인구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 문제. 제가 이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풍파와 거친 비바람과 눈보라와 태풍과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응습해 오잖아요. 이 조용한 날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바다 근방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한 날은 며칠 되지 않아요. 교수님이 항상 바다 보면서 일어나서 해지는 거, 바다에 해지는 거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잔잔한 날이 거의 없어. 안개가 뛰거나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뭐 시간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우리 이 항해에 비하면 사회 문제들이 있다. 어려운 역경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적용해갈 수 있는 강량잡이 역할을 한다. 스티어링, 도타스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이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항해를 해가면은 우리 지역의 복지가 전진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관련된 일을 여러분 잘 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복지사 역할이 목적지에 도달한 길잡이 역할, 문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 공무원의 역할이 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다. 기자의 역할, 문제 해결자의 역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시간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의를 찾으면 되겠죠. 이런 수업시간 통해서 어려움이 많다. 무너지지 말고 나쁘다치 싸워라. 못 싸울 이유가 뭔가 있겠는가. 이 어려움을 먼저 우리가 헤쳐나가지 않고서는 나의 복지사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것도 나의 철학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거창하게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잠깐이니까 째째하게 그러냐.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이 연연하지 말고 그건 사회복지학 학생들이 하려고 우리는 대행정학과니까 행정학을 적용하는 행정학사학위를 이수하기를 지금 희망하면서 하루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보다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브랜시어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무 미시적인 일에 무너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로 유명한 히딩크 감독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네덜란드라는 국가 있잖아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주 여기 조그만 나라.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